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 계획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학부모님들과 같이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학습법만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안쌤이 만난 영재들의 과학 학습법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지만 자, 일단 영재란 무엇인지 그리고 영재학교 합격한 제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영재학교 합격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의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소개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과학을 학습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의 목차를 정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 라방은 혹시 퍼플 아카데미 유명한 곳 아시죠? 거기랑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퍼플 아카데미 쪽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저희 쪽에서도 같이 볼 수 있게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단방향이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을 받는 Q&A도 진행하고 라방 후기나 그런 것들을 예, 댓글이나 뭐 카페에 연재를 해주시면 올려주시면 책에 넣으면 괜찮을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책에 좀 수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과학 학습법이 그냥 그 저자의 얘기들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뭐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내용들을 같이 수록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닉네임이나 성함을 넣어서 도서에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 어느 정도 연재가 되고 책이 나올 시점이 되면 도서를 출간하고 참여하신 분들, 책택 되신 분들은 책을 증정해 드리는 그죠? 책에 증정해 드리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2, 3주 간격으로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하고 할 예정인데요. 자, 이거 준비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재밌죠. 초등학생이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융합과학. 안쌤의 신박한 과학사전 시리즈입니다. 겨울이라 이제 구성을 좀 알려드리면 1강 주제를 정전기로 잡았습니다. 그죠? 요즘 정전기.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정전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죠? 정전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를 정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을 제시드릴 예정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방법에는 어떤 과학 원리가 들어있는지를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초간단 방구석 실험 사전을 넣을 거예요. 이제 정전기와 관련된 집에서 간단하게 실험을 하면서 정전기를 경험할 수 있게 정전기로 재미있는 실험을 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정전기에 대한 개념도 잘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재들의 예리한 Q&A. 자, 수업하다 보면 영재들이 그러니까 좀 똘똘한 아이들이 질문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되게 예리한 질문들을 해서 이제 수업의 질을 높여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예리한 질문들 그리고 엉뚱발랄 Q&A. 수업하다 보면 또 엉뚱하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엉뚱하지만 이제 알아두면 좋은 질문들은 같이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엉뚱하지만 괜찮은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학 개념을 활용한 과학 퍼즐을 넣어서 정리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부분을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뭐 2, 3주 간격 빠르면 1주 간격을 할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제 첫 강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정전기의 생활 속 현상을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리고 정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박한 방법도 영상으로 좀 보여주고 초간단 방구석 실험과 실험도 보여주고 그죠? 개념 사전까지만 보여주고
이제 학생들의 예리한 질문과 엉뚱한 질문은 댓글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에요. 네? 자, 접수를 받아서 다음 강의 때 영재들의 예리한 질문에 대한 답변, 채택된 질문과 답변을 다음 시간에 알려주고, 엉뚱발랄 Q&A도 엉뚱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질문이 채택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도 같이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다음 주제, 제가 다음 주제에도 준비한 게 있는데, 그 현상과 방법, 실험, 개념까지만 설명을 또 해주고, 학생들의 또 예리한 질문과 엉뚱한 질문들을 댓글로 접수를 받아서 이제 2강처럼 이제 3강, 4강, 5강, 6강 이렇게 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책이 출간되면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책을 또 선물해주는, 자기 이름이 들어간 책을 증정해 줄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과학방탈출과 과학 레벨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예리한 질문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서, 저희가 신나는 과학방탈출은 그 이제 예리한 질문들을 방탈출 미션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질문이 뭔지 궁금하면 과학방탈출 도서를 보는 게 좋고, 그 엉뚱한 질문이 뭔지 궁금하면 과학 레벨업에는 엉뚱발랄 Q&A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학생들의 예리한 질문과 엉뚱한 질문의 예로서 되어 있는데, 이 교재 내용을 제가 그 유튜브 영상으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료 강의지만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